그다음 중용에 나온 구절인데요. 다 연결된 구절에 한 번씩 읽어. 유교의 그 맛을 좀 보시라고요. 군자는 중용에만 의지한다. 그래서 중용에 합당한 경우에는 세상을 피하여 은둔하여 남에게 인정받지 않더라도 결코 후회하지 않으니 오직 성자라 이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천민도 성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올린 거는. 진짜 도를 품으면서요. 혼자 즐기며 살 수 있는 것도 참 공자님이 그 성자나 하지 하고 할 정도의 참 그런 일이라는 거. 맹자의 천작 인작 얘기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맹자가 이르기를 하느님이 주는 벼슬도 있고 사람이 주는 벼슬도 있다. 인과 의, 춘과 신과 선을 즐겨 게으르지 않는 것. 아주 선이 너무 좋아서 게으를 수가 없는 것. 너무 이게 선의 옥타쿠죠. 선이 너무 좋아. 몰입된 사람.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 주는 벼슬이다. 하느님이 주는 벼슬이요. 별게 아니라 인과 의가 막 점점 자라는 것. 선이 너무 즐겁게 시작하면 하늘에서 이미 벼슬살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로 치면 견성이면요. 아까 좀 9품 벼슬 받은 거예요. 하늘에서. 2단이면 하늘에서 8품, 8급 공무원, 9급, 7급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공경대부. 공은 우리로 치면 삼정승이죠. 조선시대로 치면 공이 삼정승이고요. 경이 육조판서죠. 판서, 정승들이고요. 대부가 그 아래에 이제 좀 관료들이고요. 이것은 사람이 주는 벼슬이다. 옛 사람들은 하느님이 주는 벼슬을 닦았을 뿐이었으나 사람이 주는 벼슬이 자연히 따라왔다. 그러니까 옛날 도인들은요. 이윤이나 강태공 생각해보세요. 자기도만 묵묵히 따라하는데요. 천자 바로 아래 벼슬이 다 왔죠. 공경대부가 왔죠. 그러니까 인자까지도 얻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하느님이 주는 벼슬을 닦아요. 이렇게 이니지를 막 닦다가 사람이 벼슬을 주는, 그러니까 주는 벼슬을 요구한다. 닦으면서 계속. 우리죠. 아, 왜, 좀만 이렇게 올려주면 진짜 잘할 텐데. 도 닦으면서도 계속 사회에서 한 자리 주면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계속 있는 거고. 이제 더 심한 케이스죠. 그러다가 이미 사람이 주는 벼슬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 주는 벼슬을 바로 버려버린다. 나 사실 이니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여기까지 가면 이건 참 심한 거다. 미혹이 심해서 마침내 반드시 망하라, 망하리라. 저주를 한번 딱 때려주시는데. 제가 얘기 드린 건 이거예요. 맹자의 일관된 논리에서 천민이라고 하는 걸 한번 자오. 천민에 관련된 자료는 제가 다 뽑은 거예요. 몇 개 더 있는데 맹자 앞부분 보다 보면요. 이윤이 스스로 자기를 천민이라고 부르는 게 나와요. 이윤이 밭갈다가 똑같아요. 요순의 도를 요순의 도라고 그래요. 맹자는 꼭 그냥 도라고 안 하고 여기서 그냥 도라고 할 때도 있는데 요순을 제일 높이 보니까 요순의 도를 닦고 있다가 맹자 이윤이 혼자 밭갈며 즐기다가 상임금이 폐백을 예물을 보내서 불러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밭갈면서 이렇게 요순에도 즐기는 게 낫지 뭐하러 나가느냐라고 하면서 여전히 밭갈하는데 세 번인가를 부르니까 갑자기 생각을 바꿔먹은 게 내가 천민 중에 선각자인데 내가 하늘 백성으로 내가 아주 선각한 사람인데 내가 아니면 누가 우리 하느님이 실제 내 아리신 진짜 백성들이요. 누가 구제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요순에대로 혼자 즐기는 것보다 임금을 요순으로 만들고 백성을 요순의 백성으로 만드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많이 이제 좀 맹자 위에서 좀 각색됐다라고 보시고요. 근데 맹자는 그렇게 얘기를 왜냐면 실제로 전해오는 얘기는 이윤이 탕임금한테 뭐 요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탕임금을 잘 설득해서 그러니까 뭐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탕임금이 못 알아보니까 요리사로 들어갔더니 했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물어보니까요. 그런 일 없다 라고 맹자가 이유는 딱 그 하다가 그 품을 끊고 한 명이라도 백성이 힘들면 내가 나로 인해 그렇다라고 생각하자 하고 이렇게 나가서 정치를 했다는 이제 그 얘기가 앞에 나와요. 그래서 천민의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율곡도 당연히 동호문답 쓸 때 그 구절을 읽었기 때문에 이 묘사 자체가 이윤의 묘사예요. 보물을 품고 있으면서 이렇게 뭐죠 그 기기낙동가 그러죠. 이런 묘사 자체가 이윤 앞에 맹자가 이윤한테 묘사할 때 쓰는 말도 그대로 쓴 거예요. 낙도할 때도 이제 낙요순지도를 한 거죠. 율곡의 동호문답도 이제 거기 맹자에서 온 거라고 싶고 아무튼 천작 이래서 맹자가 그만해 하세요. 임금이 불러도 잘 안 가요. 그 사람은 인작이 있고 난 천작인데 왜 내가 부른다고 바로 가냐 뭐 또 뭐지? 세 개를 쳐요. 인작, 천작,
벼슬이 세 개 있다. 하나가 나이예요. 나이. 그래서 내가 셋 중에 두 개를 내가 갖고 있는데 왜 내가 가냐 뭐 이런 식의 계산까지 내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 20절은요. 맹자가 이르기를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유명한 거죠. 군자 삼납. 천하의 왕으로 타는 건 여기 있지 않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살아계시고 형제자매가 별탈 없는 것이 일락이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좀 깨지면 즐거움이 덜하다는 거죠. 이거는 인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개인적인 어떤 마음으로 한 거면 군자락이라고는 안 하겠죠. 도심이 이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도심에 나랑 가장 찰진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으면 그 이 사랑의 마음이 더 애틋하잖아요. 그걸 이겨준 거예요. 두 번째가 하늘을 우러러보면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들을 굽어보면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는 두 번째 즐거움이라는 건 이거는 인과 인 반대죠. 의죠. 의. 내가 하나도 부끄러워질 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다 땅에다 사람에다 누구에다 대도. 그러니까 인과 의의 마음 두 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천하의 영특한 인재를 얻어서 교육시킴이 세 번째 왕으로 예, 즐거움이다. 이거는 뭐냐면 인과 의를 자기는 이렇게 밝혔잖아요. 이걸 계승자를 그걸 그대로 계승할 수 있는 인재를 만나서 제다이로 치는 그 제자를 갖다 길러서 그냥 나같이 똑같이 이렇게 마스터를 만들어 놓으면 그 즐거움이 세 번째라는 거. 여기에 천하의 왕으로 사는 건 없다. 되시죠? 근데 이 중에요 재밌는 게 이제 주자 주에도 나오는데 첫 번째 즐거움하고 두 번, 세 번째 즐거움은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인재가 없으면 못 길러요. 그리고 부모님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천명, 인명 자체가 좀 개천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옛날 선비들이 주목한 거는. 두 번째는 내가 하기 나름이거든요. 끝까지. 죄를 안 짓고 수호지심으로 끝까지 밀고가는 건 내가 하기 나름이니까. 예전에 제가 그 맹자에 대해서 수신결에도 썼던 구절인데, 진심지성. 지성지천. 그러니까 내 본성을 밝혀서 번호를 해가지고요. 하느님 자리를 알고, 내 본성을 잘 배양해서 하느님 섬기는 거. 나는 이거를 수명을 잊고 오래 살 건 짧게 살 건 여기에 이걸 하면서 천명을 기다릴 뿐이다.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있어요. 이게 진심장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올 건데 이거랑 통하죠. 두 번째 게 그런 게 뭐냐면 앞뒤에 건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되면 좋은 거죠. 안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거 하면서 사실은 하느님 자리 양심을 알고 그 양심을 실천하면서 죽는 날까지 언제 죽든 관계치 않고 그거에만 매진해 살다가 가는 게 인간의 길이다라고 한 맹자의 입장에서 볼 때 두 번째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늘 그렇게 산다는 거. 오늘 한 건 다 끝나겠네요. 21절. 이것도 요게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이니지가 다사는 이 구절을 좀 나르게 막 풀려고 하는 이유가요. 다사는 이니지를 철저히 형이하로만 봤어요. 맹자는 다 형이하로 봤다 이니지인데 주자는 이니지를 형이상이라고 보고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죠. 지금. 우리도 그 프로그램이라고 보잖아요. 이니지를. 그 맹자가 어떻게 봤는지가 여실히 나오는데요. 그 다산이 좀 이 구절을 풀겠습니다. 잘. 다산은 이걸 싫어하시고 이런 식 풀이든 다른 식으로 최대한 풀려고 하는데요. 다산 말도 맞는데요. 이니지도 해야 이니지가 의미를 갖는 거지만 안에 이데아는 있거든요. 이데아가 없으면 우리 못 해요. 이니지를. 그러니까 다산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안 맞아요. 철학적인 이런 거랑 좀 안 맞아요. 다산은 우리 안에 그런 이데아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싫어했던 분이라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보시죠. 넓은 땅과 많은 무리의 백성. 그건 군자가 원하는 것이다. 요 3단계로 구분합니다. 요거 골짜기죠. 골짜기로 하품음자. 하품음자의 원, 그 각 전설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품하고 있어요. 각골문은 꼭 사람 이렇게 그립니다. 팔, 다리, 무릎 꿇고 있는 다리. 아, 하고 벌리고 있는 거. 입에 구덩이 패인 상태죠. 요걸 이렇게도 그리고요. 구덩이 패인 상태죠. 강하게 원하긴 한다는 거예요. 원한, 욕망하는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락. 아까 그, 보셨죠? 요렇게 실로, 나무에다가 실을 연결해가지고요. 이게, 흰 백자가 밝힌다는 거예요. 어떤 안에 있는 마음을 갖다 연주하면서 밝힌다는 거. 연주를 하면 연주자의 마음이 확 드러나잖아요. 그게 이게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락이.
욕망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락하는 단계가 그 다음 단계로 가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성. 이 단계로 발전한다는 게 아니고요. 요 각각 의미하는 바가 이런 단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망할 수는 있는데요. 욕망은 꼭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꼭 되기를 바라고 욕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아주 강대국이 됐으면 원하는 거 다 맞죠. 군자도 그거 원하는 게 죄가 아니거든요. 죄는 아니니까 원할 수는 있는데요. 그게 꼭 되라고 원하는 거 아니냐. 되면 좋겠다죠. 이왕이면 우리나라가 아주 세계에서 강대국이죠. 근데 다 원하는 나라마다 다 원하면 나라에 있는 군자들이 다 원하면 근데 다 이루어질 일은 없잖아요. 분명히 또 한 나라에 갈 거고 그게 죄는 아닌데 반드시 그러리라 하고 이렇게 덤비는 건 아니죠. 또 군자가 이겁니다. 땅이 넓어지고 백성이 많아지면 군자는 좋겠지. 그런 거 원하지. 근데 즐거워하는 바는 여기 없다. 즐거워한다는 건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군자가 정말 즐기는 거는요 그 반드시 돼야 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 그게 뭐냐면요 천하의 중심에 우뚝 서서 사회로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은 군자가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거는 황극이죠. 이 황극의 상이 저희가 이렇게도 잡는데요. 동서남북에서 볼 때 정중앙이죠. 그래서 사방에 중심에 우뚝 서서 사회를 안정시킨다는 게 이건데요. 이걸 입체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피라미시 황극의 상이죠. 사방에서 우러러 보이죠. 그래서 실제 황극의 모델, 그 황극이라고 하는 극 자체가 극이라는 말이 이렇게 이게 용마루 국자거든요. 용마루. 왜냐하면 집에 우리 한옥집 가면 한옥 보면 이게 용마루죠. 용마루를 보세요. 사방에서 그 용마루를 향해 보게 돼 있어요. 그게 극이라고 합니다. 먼 우주의 꼭대기. 그래서 사방에 사는 백성들의 꼭대기라 맨 위에 계시니까 왜 이렇게 올려놔야 더 상이 맞냐면요. 예수님도 황극 얘기할 때 그래요. 사람의 아들을 황극을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아주 분신이다. 하신 사람이면 이런 거다 하는 걸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인자는 높이 들려야 한다. 그래야 백성들이 다 보고 그 빛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존재해야 임금이 그러니까 우러러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거죠. 그런. 왜냐하면 사람이 다 보고 변해야 되니까요. 영향을 받은. 그래서 이렇게 천하의 중심에 우뚝 서가지고 사회의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은 군자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어도 반드시 이루리라 하고 덤벼야 되는 게 즐기는 거고요. 그 되면 좋지 하는 거는 욕이 단순히 욕 차원이라는 거죠. 되면 좋지 근데 안 돼도 이게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본말을 따지면 지금 넓은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작은 땅이라도 내가 황극을 이루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거 하나 더 보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황극을 암시하는 말을 진짜 많이 하는데요. 이런 말도 해요. 누가 등불을 갖다 땅에다 놓느냐 위에다 놓지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래야 다 비춰보는데 그러니까 아까 천민은 땅에 있는 등불이죠. 대인은 하늘에 있는 등불이죠. 백성들이 혜택을 바로 입을 수가 있는데 천민은 혜택을 입을 수는 없죠. 너 어디 야산에서 밥갈고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 사람이면 들여다 써야 한다 그런 메시지도 있죠. 이걸요 계상으로 보세요. 계상으로 이걸 잡아보면요 양이 씹었는 이게 지금 산 전체적으로 산 모양이죠. 그래서 사실 간계가 황극이에요. 일단 산이라는 것 자체가 황극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양이 하나고 음이 둘이에요. 근데 우리 이름도 그렇죠. 제가 윤홍식이면 윤하고요. 이름을 주자로 쓰는 건 지금 이공식입니다. 자연공식에 맞추느라고요. 음은 홀수가 짝수가 음이고 홀수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성은 아버지는 하나 똑같죠. 성은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이름만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하고 음을 맞추느라고 되도록이면 변칙도 물론 있지만 성은 하나고 이름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남자가 절 한 번 하면 여자 두 번 하죠. 절 많이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자는 음이라 두 번 하는 게 자연에 맞다는 거예요. 똑같이 뭐냐면 양 하나에 음 둘이 붙었는데 양이 위에 있고요. 음이 아래에서 받드는 형국이잖아요. 이게 산이에요. 그리고 이게 황극을 상징해요. 양이 음 위에 서가지고 지금 리드를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리더, 올바른 리더를 상징하고요. 지금 이거랑 겸해서 보면은 뭐냐면 이걸 좀 또 쪼개서 보세요. 네 개의 점 위에 가운데 한 양이 네 개의 점을 이끌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이게 이거죠. 하나, 둘, 셋, 넷, 셋. 요 가운데가 사방을 제압하는 형국이고, 요 형국도 돼요. 아니면 여기. 사방을 갖다가 저 위에 서가지고, 사방을 리드, 양 하나가요. 사방을 리드하는 형국. 예, 이렇게. 그래서 이 간께는 한국의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간토인데 토에서, 아, 더 얘기하면 어렵고,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간방이라는 게 왜 이게 단순히 산을 말하는데 또 뭐 한국이 우리 배꼽 자리에서 중심을 잡는다 할 때는요. 이쪽에 있으면 산인데 이 중심에 나와서 동서남북 상하의 중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되면 괴상이 맞죠. 동서남북을 제압한다 아니면 양 하나가 음들을 모든 음을 제압 두 개의 양이 음을 제압한다는 형국도 가지고 있고 네 귀퉁이는 음이고 가운데가 양이 되는 거죠 이때는. 그거는 군자가 반드시 즐기는 거잖아요. 그거 하는 거는 아주 목숨 걸고 한다는 겁니다. 황극을 입는 거는. 내가 꼭 임금이 안 되더라도요. 뭐냐면 그런 강태공이나 이응 같은 신하가 돼서 그 황극이 이루어지게 하는데도 즐기는 일이죠. 이게 맹자 안에 나오는데요. 세습제가 있으면요.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 우리 단군 선양제가 동의식이고 훌륭하다고 하는 이유가요. 세습으로 진행되면요. 아무리 이윤이나 강태공이 나와도 임금 못하겠죠. 신하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황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황극을 갖다가 배출하려면 그 문화가 세습하지 않아야 돼요. 세습을 하게 되면 이제 차선책이에요. 재상으로 들어서는 시스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제갈량이 아무리 유능해도 유선 밑에 있어서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시스템.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은 이윤 강태공은 대를 이어서 세습되는 경우에는 그 임금이 걸주 정도는 돼야 이윤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윤과 강태공은 임금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공자는 덕이 공자는 성인의 덕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성인의 추천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왜냐면 요 같은 임금이 청구해 주면 될 수가 있지만 공자 같은 사람은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 천자 노릇 못했다 이런 천자 노릇 못한데도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시대별로. 근데 그러니까 이게 대를 이어서 세습제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공자 아니라 뭐 누가 나와도 힘든 일이 있죠. 천자가 들어 써줘야 되는데 천자가 그걸 알아볼 눈이 있는 천자가 있느냐 그런 문제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군자가 본성으로 삼는 것은 여기에 있지 않다. 근데 이것도요 한국을 이루는 거는 군자가 반드시 이루고 싶어하는 건데요. 본성은 여기 없다. 이해되세요? 즐기는 건데 아주 죽도록 즐기는 건데 본성은 거기 없다. 군자가 본성으로 여기진 않는다. 그거를 본성은요 아까 얘기했던 시공이 없는 차원의 얘기예요. 그 본성이라는 게 말이 나오면 모든 거의 원인의 원인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황극을 왜 해야 되지 하는 거에 대한 답이 본성이죠. 군자는 본성 그대로 사는 사람인데 황극을 이루는 걸 즐긴다. 근데 군자가 황극을 이루는 걸 본성으로 여기진 않는다는 것은 황극을 이루라고 내모는 그 마음에 본성이 있는 거죠. 왜 황극을 이루려고 하지? 그러면 그 본성은 이내지죠. 이내지 때문에 그래요. 이내지를 갖다 구현하려다 보니까 자연히 황극을 원하게 된 거죠. 이렇게 순서 이게 아시겠죠? 이런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걸 이게 군자는 그걸 본성으로 여기진 않는다. 그러니까 군자를 얘기해 보면요. 본성이 큰 드러났고요. 황극을 이루는 걸 정말 즐기고 이왕이면 더 넓은 땅과 많은 백성들이 그 혜택을 입기를 원해요. 이런 사람이 군자라는 거예요. 앞에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더 본말이 있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유명 이제 불교나 어디 뒤지지 않은 얘기인 게요. 군자가 본성으로 삼는 거는 비록 크게 뜻을 편다고 해도 세상에 등용돼서 먹힌다고 해도요. 본성이 더 보태지는 건 아니고요. 비록 궁한 처지에 아주 천민이 돼가지고 본성을 지키곤 있는데 아주 궁벽한 처지에서 나 말고는 아무도 내 말 안 듣는 처지에 있다고 해서 본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요게 이제 불성은 줄어들거나 뭐지 반야신경에 나오죠. 부증불감한다고. 부증불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송나라 때 성리학자들이 이 말을 주로 쓰니까 유교가 불교 꼰딱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맹자 때부터 이미 있어요. 알고 있는 얘기예요. 다. 성나라 때 가면 터럭 하나도 더 버틸 수가 없다. 성인이라고 터럭 하나 더 버틸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인이라고 본성이 중생이라고 더 적은 거 아니다. 이 얘기를 꼭 하는데
이거 불교에서 영향받았지라고 흔히 보는데 맹자 때 이미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분수가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구절 있나요? 내가 빼먹은 것 같기도 하고. 있습니다. 분수는 이미 정고. 제가 넣었네요. 이 구절이 이제 빠졌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다시 아까 넣었는데 분수가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분수가 나쁜 말이 아니라 이니지아라는 거예요. 이니지아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넣고 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뭘 더 버틸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한다는 거예요. 이 중에 뭐 얘 하나 빼 힘들다고 얘가 빠지고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성인이라고 해서 여기보다도 더 좋은 몇 개가 아이템이 더 들어와가지고 프로그램이 더 몇 개 더 첨가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발현됐냐 덜 발현됐냐 뿐이라는 거죠. 군자가 본성으로 삼는 이니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군자는 이니지를 본성으로 삼고 있다. 마음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 마음 안에 뿌리가 딱 박혀 있는 건데 그 형색을 나타나면은 딱 얼굴에 몸에 나타날 때는 얼굴에 코안하게 드러나고 등에서는 풍성하게 드러나며 사지에서는 실제로 시행된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니지가 안에 양심이 확 밝아졌다면 얼굴도 환할 거고요. 뒤태만 봐도 느낀다는 거죠. 등에서 풍성하다는 건 뒤태만 봐도 저 사람이 오, 뭔가 덕이 코스가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 팔다리에서는 팔다리가 그냥 노는 게 아니라 꼭 그런 양심을 시행하고 있는, 펼치고 있더라. 사지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남들이 깨닫게 된다. 나 양심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 안 해도 사지가 움직이는 걸 보면 자연히 아, 뭔가가 이쪽도 양심이 있으니까요. 나도 있기 때문에 하는 거 보면 뭔가 안에서 탁 자극받는 게 있더라는 거죠, 사람한테.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